이게 안전장치예요. 경남 함양, 경기도 용인, 김포, 계룡, 대구 동구. 그분을 뭘 믿고 그런 소속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냥 일반 사무실 이런 게 없어요. 누가 믿고 합니까 요즘에? 말도 안 되네. 알아봤는데 좀 약간 불안해서 통화해보면 느낌이 오지 않아요? 약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저희도 이거 그냥 뭐 손님이 주겠어요? 대금 주고 가져올 거 아니에요. 행정 절차나 이렇게 주기적 신고나 싹 다 체크를 하고 가져온 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 만납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계약하고 네. 공문, 접수증 보내고 받는 거를 거의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매입하지 않고 중개하는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직거래로 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바로바로. 네. 그런 네. 어제 접수한 거. 여기 주선이에요. 어제 경남 네. 함양에 접수했어요. 접수가 6월 4일 날 했고 네. 이분은 허가가 12일 날 떨어져요. 평일 기준 5일. 내 부서에서 하는 중. 이게 안전장치예요. 경남 함양, 경기도 용인, 김포, 계룡, 대구 동구. 그분을 뭘 믿고 그런 소속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냥 일반 사무실 이런 게 없어요. 커피숍에서 만나서 그냥 쓰고 누가 믿고 합니까 요즘에? 말도 안 되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금액을 좀 낮게 부르겠죠. 금액은 낮았긴 했었어요. 주소는 고정 물량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없어요. 없는데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광고하고서는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3개월 전부터 알아봤는데 가격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냥 3개월 전에 살 거예요. 사업자는 만들었어요 미리? 네. 화물 주선이에요? 이사 주선이에요? 그게 틀린가요? 허가 받는 서류가 틀려요. 통합이긴 해요. 그냥 주선으로 나오거든요. 잠깐만요. 그냥 운송 주선만 하면 되고. 어떤 게 더 범위가 넓어요? 똑같아요. 그냥 같이 할 수 있는데 이사를 주로 하는 분들은 서류가 더 들어가야 돼요. 적재물 보험 가입 뭐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이사가 주기는 한데요. 근데. 이사가 주예요? 적재물 보험 가입. 그거 해야 돼. 아, 그것도 지금 오늘 발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원래 하기 전에 넣어야 되는데 일단은 네. 넣어보고 공무원이 요청을 하면 네. 그때 넣죠. 여기로 또 와야 되는 건 또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접수증이 나오는 건 언제쯤이에요? 빠르면 금요일, 내일 모레. 맞아? 아니면 월요일. 컷! 그리고 집에 가서는 사업자 등록증이랑 적재물 보험도 네, 가입해가지고 백수증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거 운송 허가증을 제가 받으러 가야 되는 건가요? 인증 서고 증을? 그거 설명드릴 거예요. 아. 허가가 17일 날 나오면 연락이 옵니다. 네. 본인 수령해가라고 연락이 와요. 서구청 뭐 주소하고 다 나와요. 면허세 27,000원 내시고 원본하고 공문하고 찾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전된 거 저한테 공문이랑 허가증이랑 팩스 한번 넣어주시고요. 예스! 끝나. 간단해요. 어렵다. 중간에 접수를 하면 네. 요 기간 있죠. 네. 주말 껴서 이제 7일이고 평일에 미리 한번 연락을 해서 실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고. 아 잠깐만요. 지금 계약 중이라 옆에 사무실 잠깐 앉아 계세요. 저기도 법인이 주선 사러 왔어요. 이제 두 개 팔면 끝이 없어요 저희도. 마지막에 신고 걸리거나 막 이런 거는 아닌 거죠? 저희가 다 확인했어요. 저희. 아, 다 확인했어요? 네 그럼요. 다 확인하고 돈 주고 서류 가져오죠. 중개인들이 사기치지 파는 사람들은 네. 업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는데 이런 거 왜 사기를 쳐요? 중개하는 분들이 중간에서 장난질 치는 거지. 주선변호 10배 불린다 그래도 이걸 가지고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거를 사기를 치겠냐고요. 안 치죠. 가고 그것만 보내면 된다. 두 가지만 보내주세요. 하고 나머지에 이제 완료되면 그때 다시 팩스로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서류만 받고 저희가 접수 한번 맞춰볼게요. 마지막에 이제 허가 났습니다 그러면 네. 시청으로 오라 그래요. 허가증 원본 네네. 요거 교부 받아오면 돼요. 끝난 거죠? 네 다 됐습니다.